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국회 의석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1번, 자유한국당이면 2번, 바른미래 귀하는 2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정당이라고 2번을 누르는 순간 ARS 안내멘트는 곧바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그럼 아니, 예, 아니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무슨 설문조사가? 그렇죠. 예, 예. 예,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답을 이렇게 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예, 아니요. 같다. 예? 같다. 네, 그러면 아니요, 예, 아니요로 응답해 주실 것은 아니요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의식하며 예, 아니오죠. 그게 맞아. 네. 처음에 응답한 거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자,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드루킹처럼 지지율을 조작해 주겠다며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이런 바 디지털 정치 브로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 2천만 원이면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도 조작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팀으로 활동하는 여론 조작단이 움직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팀은 실시적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여론 조작엔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면서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누르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잡는 게 불가능하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문제가 생겼겠죠. 잡혔겠죠. 특정 기사의 검색 랭킹을 상승시키거나 특정 댓글들을 댓글 목록 상단으로 올려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걸 떠보고 본걸 떠보고 그 내용이 비슷하고 비슷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내용이 사실인지 믿어요. 네. 어느 순간 생각이 되죠. 정치권은 비용을 지불하고 여론조작팀을 고용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온라인 지지로. 서울시장 선거가? 네, 전작. 서울시장 선거 뭐 얼마 들어가겠어요? 2천만 원? 인터넷에는 지금도 아이디를 산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아직도 문재양 지지도 44%. 사실일까? 시진핑의 사냥개이며 김정은이의 마당쇠 문재양이의 지지도가 아직도 44%라는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허기사 세계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언론의 정직성은 최하인데도 언론을 무조건 믿어주는 언론 신뢰율이 90%나 된다는 대한민국의 개돼지 국민들이다 보니 시진핑의 사냥개이며 김정은이의 마당쇠 문재양이의 지지도가 아직도 44%라는 여론조사를 믿는 개돼지 백성이 90%일 것입니다. 공산혁명으로 수억 명을 죽인 모택동이를 존경한다는 문재양이 그리고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의 3대 세습살인마 김정은이 놈의 마당쇠 역할의 대변인 역할까지 자처한 문재양을 지지하는 개돼지의 수준에 꼭 걸맞는 수준이 아닙니까? 이 개돼지 백성들은 아직도 언론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지를 않습니까? 공산당의 선전 선동 선모입니다. 첫 번째 선전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동은 이 거짓을 통하여 인민을 흥분시키고 분노를 통한 폭동을 유발, 폭력혁명,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통해 국가와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공산당 정권을 쟁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물안 이런 쟁취한 공산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거짓 선동과 반대파는 적폐 청산 이름으로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 처형하는 쇼쇼쇼를 지속하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 최악의 주사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주적으로 대치 중인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공산당의 선전 선동 선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개돼지들의 수준에는 꼭 맞는 지도자가 문재양일 것 같지 않나요?
애국 시민이여 공산당 사기극의 기본인 선전, 선동, 선모극을 지속적으로 70년간 벌여온 북한 공산당의 꼭두각시인 종북 좌빨 주사파 빨갱이들의 선전, 선동, 선모에 속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 대한민국은 70%가 훨씬 넘는 보수가 국가의 국정을 결정해야만 합니다만 언론장악 여론조작으로 5% 위 좌파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만행이고 극악무도한 종북주사파 조직의 적폐요 악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언론 1위를 차지한 나라 영국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10%만 신뢰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언론 2위를 차지한 나라 미국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15%만 신뢰한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거짓된 언론 1위를 차지한 나라 대한민국의 개돼지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90%나 신뢰한답니다. 한국의 개돼지 국민들은 사기꾼 언론에 속아주기 위하여 태어난 얼빠진 백성입니까? 여러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셨나요? 한번 대차게 애국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설문조사에 임하면 다시는 전화가 안 옵니다. 김일성 장학금 받고 자라난 붉은 독버섯들이 장악한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그 중에서도 그 붉은 언론장학생이 장악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사기지를 한번 꼼꼼히 알아봅시다. 1. 블랙리스트 아웃. 단 한번 대차게 애국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설문조사에 임하면 다시는 전화가 안 옵니다. 당신은 이제 좌파 여론조사기관들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편입되어 어떤 여론조사기관도 전화를 걸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2. 에이징 아웃. 애국 보수 우파 연령대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이라고 답변하면 무조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3. 테이크 아웃. 속보이지 않으려고 조사는 성실히 다 하는 것처럼 해도 당신의 답변 자료는 아예 버려버려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4. 레코딩 아웃. 속보이지 않으려고 조사는 성실히 다 하는 것처럼 해도 당신의 답변 자료는 아예 녹음을 하지 않아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5. 셀렉트 아웃. 전화설문 자체의 답변을 아예 더불어 공산당 좋다고 답할 수밖에 없도록 황당하고 황당하게 설문을 꾸며서 더불어 공산당 지지율을 강제로 높입니다. 6. 셀렉트인. 이 사기꾼 종북 주사파들의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거는 모집단 전화번호 전체가 좌파들만의 전화번호요. 종북 집단의 전화번호일 뿐입니다. 7. 100% 오퍼레이션. 전부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를 전부 민노총이 장악한 종북주사파 언론이 떠들어댑니다. 이와 같이 종북주사파가 장악한 언론과 여론조사는 더불어공산당, 문재앙, 살인마 김정은의 지지율을 100%라고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